이곳에는 총 2천여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. 공격특보입니다. 신입생을 소개합니다. 아름다운 자태 소냐, 백색의 인어공주 스베타, 그리고 나스타, 물속의 전사 니키타, 그리고 물 밖을 지키는 익살꾼 이고르까지. 이들의 물속 이야기를 만나보실까요? 아이 엠 웨이팅 마이 프렌즈. 소냐. 따끈따끈한 신입생 5인방이 모였습니다. 설레는 표정들이죠. 3지. 3. It's first time in Korea. I like kimchi. 이렇게 한 데 모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When will be training? We have not enough time. Only 3 days. We have only 3 days.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. 방금 도착해서 좀 피곤할 거예요. 그래서 좀 쉬고 시작해야죠. 빠듯한 일정에 첫날부터 바쁜데요. 공연 담당하고 있는 신철이라고 합니다. Mr. 신철.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. Sophia. Sophia. 이건 스위타 마스터. 하하. 또 마치. Name. Name. 니키타 이건. 누가? 이곳은요, 신기한 바다 생물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대형 수족관입니다. 처음 보는 풍경에 신이 나셨네요.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하게 될 물속이고, 뭐 특별히 위험한 생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 수조가 멤버들의 공연 장소. 이 수많은 물고기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요. 기분이 어때요? очень красиво. Маленький аквариум, много рыб. И страшно большой скат, очень сильно. 수족관의 터줏대감 대형 가오리. 이 녀석과 잘 지내야 할 텐데요. 마치 살아있는 인어를 보는 듯한 환상적인 무대. 지금은 한국인 선수들이 열연 중입니다. KBS